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보게, 여기 처방전에 있는 안약 좀 주게나. 눈이 아프시군요. 안약은 아침 저녁으로 눈에 한 방울씩 넣어주세요. 고맙네. 여기다 올려놨다 써야겠다. 아이고, 외출했더니 졸리네 한숨 자야겠어. 아나,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야? 무좀약 사왔으니까 이것 좀 바르면 냄새가 안 나려나? 일단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할아버지 주무시네. 난 영자 만나러 가야지. 아이고, 잘 잤까. 아, 장안약 넣어야지.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약을 눈에 넣었는데, 눈이 너무 아파. 맙소사, 할아버지 그건 제 무좀약이에요. 뭐라고? 무좀약?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을 위한 생활 꿀팁. 안약 5인조만 사고. 노안이라 글씨는 잘 안 보이고 모양이 비슷하니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서 눈에 넣는 실수를 하곤 하지. 무좀약 순간접 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을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말도 마, 자식 앞세우면서 검찰이라고 하면 심장도 뛰고 정신이 없지. 검찰, 경찰, 금융기관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고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내 낙상사고는 안전사고 1순위인 만큼 예방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유명감각도 잃고 대처능력도 떨어지니 낙상사고가 잦아. 실내는 밝게 하고 안전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제품을 사용하세요. 100세시대 어르신을 위한 생활 꿀팁으로 건강과 안전 모두 지키세요.